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빔을 저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있죠. 빔 두 개만 이제 집어넣어주면 여기 작업은 끝나는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빔을 집어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로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지게차의, 영업용 지게차의 과제죠. 과제. 항상 숙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작업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쉬운 작업인데, 요런 작업이 많진 않아요. 뭐 1년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도 안 해보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르단 얘기죠. 지게차 작업 같은 경우. 요거 세로로 떠서 저 빔을 저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그냥 이거죠. 빔을 세우면 I자로 되잖아요. I자. I자 모양이 되는데, 그 I자 날개 부분에 지게발을 집어넣어서 그냥 떠서 들어가는 거죠. 세로로 떠서 들어가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저 빔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찰랑찰랑 움직이는 게 엄청납니다. 저빔 끝에는. 그 근처에 사람이 있다 한대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는 또이 빔만 보고 밀다가는 또큰 코고 다치죠. 지게차가 이 건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저 판넬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판넬이 있는데, 지게차를 건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잘 살펴야 되고, 쉽지만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게발 하나 집어, 지게발로 밀어만 주면 돼요. 조금 짧기 때문에 이어서 돼야 되죠. 파이프 똥가리를 하나 대고선 또더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의 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요거 하나 집어넣고, 자, 이제 빔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작업이 끝이죠. 지금 현재 이 뒤쪽은 2차선 도로입니다. 요 빔이 길기 때문에 지게차가 저 빔을 잡기 위해서는 2차선 도로까지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는 사람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곳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신호수, 작업하시는 분이 한분 나와서 신호를 해줘야 돼요. 이런 도로에서도 방심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자, 이제 빔을 떠서 옆에 구멍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뭐 무겁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길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제가 천천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저 빔은 많이 낭창낭창 흔들립니다. 대어를 낚은 낚싯대 같죠? 손맛 좋습니다, 지금. 자, 들어가고 있으면 엄청 흔들리죠?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1cm면은 저 끝에는 1m가 움직입니다. 지금 조금 아차했죠? 이게 흔들린다고 앞에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안 흔들게 잡혔으면 몰라도, 흔들린 상태에서 괜히 갔다가 빔 근처에 접근하면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 빔은요. 자, 이제 다 돼가요. 간단한 작업이죠. 물론 이제 오늘 작업이 이거 두 개만 한게 아니고, 저 안에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 영상은 뭐 따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빔을 밀어주면 오늘 작업 끝이죠. 오늘은 간단한 영상입니다. 자, 이제 밀고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갈 때 오른쪽에 기둥도 조심해야 되고,
왼쪽에 있는 기둥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밀고 나면은 작업이 끝나죠. 또 아까처럼 파이프 하나 대주죠. 이럴 때 사람 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대놓고 사람이 비킨 다음에 밀어줘야 되죠. 근처에 있을 때 저거 탕 튕겨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파이프가 튀기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지게차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자, 오늘 작업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